이 고려불화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부처의 제자 나한을 그린 것이다. 그림 아래 보면 명문이 있는데 당시 시대상과 고려인의 염원을 엿볼 수 있다. 그림이 그려진 때는 1235년 몽고의 침입으로 왕이 강화도로 피난가 있던 시기다. 당시 고려는 30여 년 가까이 몽고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 있다. 그림의 기록에는 이 나한도를 조성한 사람의 신분을 적어놓았는데 장수 계급의 무사다. 강화도에 가서 부처님의 힘으로 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그림도 그러한 나한의 신통력을 빌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적을 즉 몽고의 병사를 물리치고자 했던 또 하나의 그 호국 사상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몽고의 침입을 막지 못한 장수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림에는 배어 있다. 부릅뜬 눈, 일자로 꽉 담은 입은 나한의 힘을 빌려서라도 몽고의 침입을 막으려는 장수의 굳은 의지를 말해준다. 강인한 나한은 바로 장수 자신이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고려 불화는 암울했던 몽고 침략기, 민중들의 염원도 담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정도로 원의 간섭이 극심했던 시기. 폐위된 충렬왕과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충선왕까지 원나라에 불려가 있던 때 고려의 국정운영은 교지를 내려 전하는 전지정치로 대신해야 하는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고려 민중들의 안타까운 염원이 담긴 불화가 바로 이 아미타열의 도다. 아미타열에는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원을 성취해주는 부처다. 당시 아미타 부처에 바라는 민중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왕의 귀환이었다.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좋은 세상이 찾아오길 바라는 고려인들의 소망이 담긴 불화인 것이다.